이곳은 HR 드림팀이 지원 중인 서울 중구 캠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또 이렇게 드림팀으로 지원을 죽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체감온도 25도래요. 아 진짜요? 네. 아 너무 추운데 빨리 씻고 나가면서 얘기하시죠. 밖에서 못 찍겠다. 네, 일단 나가서 빨리 나가고 싶어요. 빨리 타고 싶어요. 이렇게 추운 날에도 고생하시는 전국의 택배기사님들 진짜 존경합니다. 이런 추운 날 꿀팁 없어요. 견뎌야 돼요. 즐겨야죠. 근데 이게 막 배송하다 보면 몸이 네. 좀 뜨거워지지 않나요? 아 맞아요. 그 지방 같은 데는 뛰면은 오히려 난데 오늘은 아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뛸 수가 없거든요. 종합시장은.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요. 쉬면서 일하는 느낌? 지원 오셨는데 네. 좀 어떠신가요? 첫날에는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여기 힘든 만큼 단가가 좀 세다 그래가지고 물량만 더 나오면은 전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물량 는다니까 더 좋아지겠죠? 안산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죠. 안산 집원 타다가 이렇게 따뜻한 실내에서 막 일하고 하니까 아, 겨울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아, 진짜로? 네. 아, 너무 좋게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저 진짜로 괜찮아요, 여기. 여기 뜻할만해요. 다른 데 저기 어디야, 고바이 이런 데보다는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 기름값 안 들죠. 주차 딱 해놓으면은 3시간 동안 거기에만 있습니다, 저희. 근데 왜 출발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저 이거 일단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운전하면서 하면 위험하니까. 평소에는 운전하면서 핸드폰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잖아요. 아유, 저 게임 안 해요. 핸드폰 게임. 하잖아요. 안 해요, 안 해요. 안전벨트도 안 하고. 라고 저희 이제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안전벨트 하고 가야겠네. 그 안전벨트 평소에 안 하셨단 얘기예요? 안전벨트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 보니까 첫 배송지 갈 때는 그래도 안전벨트 하려고 하죠. 안전벨트는 생명띠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갈까요? 가자 가자 가자매! Let's get it! 아 민망이다. 아 근데 네. 지원은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이제 여기에 신규분들 투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어떻고 특색이 어떤지 이런 거를 다 알려줘야 돼가지고 일단 그분도 오실 때까지 일단 타고 있다가 오면은 제대로 알려주고 신규 인원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때 지난번에 왔을 때는 네. 동대문을 하시던 분이 진짜 네.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괜찮으세요? 아 저는 일단 사람들한테 엄청 물어보면서 해요. 좀 다니니까 순서대로 좀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뭐 지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응용해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한 시간에 한 20가구는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럼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 못했던 거다? 아 또 이게 스타렉스라서 편하겠어요 배송하기가. 그쵸 일단 주차하는 건 제일 편하고 이제 많이 안 실리잖아요 탑차부터. 네. 여기는 근데 딱 한 150개 이 정도만 딱 실으면 돼서 완전 딱 좋아요 스타렉스로. 많이 실을 필요가 없잖아요. 딱 150개 하고 남들 200개 할 때 저는 좀 더 단가가 높으니까 그렇게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이 너무 광고 같은데요? 네? 이런 악플 많이 달린다고요. 네? 잘 알려주면은 그분이 잘 적응하고 이러면은 그걸로 저는 그 뭐야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아 진짜로? 그건 아니고. 아 여기 좋은 점이 있어요. 뭔데요? 여기는 미인들이 많아요. 일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사람 구경도 하고 그러면 여기 좋지 않나. 아 큰일 났다. 안 그래도 변태처럼 생겼다는 소리 듣는데. 아. 커피 한 잔 드시고 하시죠. 그래도 사주시나요? 아 그럼요. 커피 정도야 뭐. 뭔가 연예인 된 기분이네. 너무 여유 있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괜찮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지 저기서 급하게 하면은 더 못 찾아요. 저희는 이제 보물찾기 한다는 마인드로 찾아야죠. 이쁜 여자도 찾고. 제가 좀 이따가 말도 안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절대 찾을 수 없을 곳. 아 여기가 문이 있고 여기에 가게가 있구나 하는 데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저도 거의 찾다 헤맸거든요. 그 뒤로 거기 안 까먹어요. 아 너무 춥다. 여기다가 다 깔아놓고 해야 돼. 이게 깔아놔도 돼요? 네, 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쿠친한테 물어봤는데 여기다가 깔아놓고 하라고. 쿠친에게도 꿀팁 전수를 받으셨군요. 네, 가기 전에 여기 타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타요, 저는. 안 그러면 가자마자 헤매서 차대는데도 여기 다 알려주고. 제가 최대한 많이 알고 있어야 많이 알려주니까 그러려고 하죠. 여기가 ABCD동이 다 연결돼 있어요.
이제 비동 갈 거예요. 176 다시. 잠시만요. 아, 받아, 받아. 여기 없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찾으시는데? 아, 하다 보면은 감이 와요. 아, 이쯤에 있겠구나. 저도 힘들긴 해요. 힘들어요. 이제 한번 거기 가볼게요. 여기에 길이 있나 하는데. 여기다 차를 대고, 여기에요. 감사합니다. 어, 여기. 비밀의 문이 있네요? 네. 여기로 가시면은, 여기에, 죄송합니다. 끝났어요. 저도 막 다 물어보고 해가지고 찾았어요, 그때.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세요. 혼자 헤매지 마시고. 그리고 13호 매점이 어디죠, 매점? 매점은 저쪽으로, 저쪽으로. 이쪽으로요? 그 특은 어딨어요? 아, 여기 시장이 봐봐, 여기 있고. 여기 있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13호 맞아요? 저 여기 특 AO, BO 그쪽은 어디죠? 특 AO, BO? 마녀요? 옆으로 꺾어주면 있어요. 이쪽으로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꿀팁 하나 있어요. 그 매점에다가 물어보면 거의 다 알아요. 아, 네. 그렇겠네. 여기 다 배달해 주거든요, 전화하면은. 그래가지고 물으면 다 알더라고요. 진짜 꿀팁이네. 네. 아, 여기 있다. 이렇게 물어보면서 네. 해도 계속 이렇게 느리진 않은 것 같은데요? 지하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1층. 1층은 그래도 더 잘 빠져요. 여기 안 타시나요? 아, 한 1층, 2층 정도는 등 게 없으니까 그냥 걸어 다녀요. 여기 안에가 확실히 덥죠. 나중에는 긴팔만 입고 그냥 일하게 돼요. 옷 다 벗고. 오히려 빨리 끝내고 나가서 바람 쐬고 싶어요. 하다 보면 여기다 놓고 이제 여기가 거의 가운데거든요. 저는 여기다 두고 그냥 들고 다녀요. 혹시 느낌표가 어디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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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노 벨리지요. 저쪽이에요? 학권 5호가 어디죠? 밖에. 밖에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나씩 배우는 거죠. 이제 학권이 어딘지 알잖아요? 비동 대각선 끝. 여기 있다. 하. 찾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다 둘게요. 가자! 6개. 한 집에 6개요? 네. 그런 거 좀 좋잖아요, 그죠? 개꿀이죠. 여기 TV라고 하면은 호수가 다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보고 찾아가시면 돼요. 동대문 이제 동대문 끝? 예, 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밥 좀 먹고. 바로 가시죠. 밥도 먹어요? 아, 오늘 좀 일찍 끝났으니까 오늘 평소보다 한 30가구 적었어요. 그래서 한 시간 더 일찍 끝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동대문에서 일하면은 이렇게 올라와서 밥도 먹을 수 있다. 아, 광고 안 하셔도 된다고요. 7,500원이요. 7,500원. 여기 배송할 때만큼은 좀 침착하게 하려고 해요. 안 그러면 안 보이더라고요, 앞이.
호수가 너무 많으니까 호수 찾다가 호수 찾을 때 막 급하게 찾으면 더 안 찾아져요. 웅재님. 네. 드림팀 웅재님 말고 또 누구 왔어요? 아, 광주에서 많이 오셨어요. 전라도 광주? 네. 아, 진짜요? 전라도 광주 엑스맨. 뭐예요 이거 다? 쌀인가요? 네, 제발. 광주에서 여기까지 고생이 네. 많으십니다. 네.